여러분 체질을 알면요, 저도 인맥 수직가라고 이렇게 소문나 있습니다. 네. 그 뭐냐면 그 사람 체질을 아니까 그 사람의 기질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체질을 아니까 식사할 때마다 선생님 이런 음식을 드시면 아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혹시 내가 건강해지려면 유익한 음식을 먹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해로운 음식을 안 먹는 게 중요할까요? 너무 대단하셔요. 네, 우리 사람들은 뭐 콩이 좋다 그러면은 막 콩을 막 검정 콩을 이렇게 사놓고 막 해 드신 분 계시는데, 콩이 맞지 않은 사람들은 해롭습니다. 다시 말해 퇴음인이나 소음인들은 되게 검정 콩들이 예를 들어서 안 맞아요. 뭐 팥도 안 맞고 뭐 완두 콩이나 이런 색깔들은 다 맞아요. 그거 먹으면 그냥 속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화해 보겠습니다. 태음이는? 태음이는 바다에서 나오는 생선류는 잘 안 맞는다. 네. 끈적끈적한 음식이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등푸른 생선이나 그 다음에 꽃게라든지 새우, 특히 말해서 삶으면 색깔 변한 음식 있죠. 네. 꽃게, 새우, 낙지, 오징어 네. 이런 거 드시면 가려워요. 그래서 태음이는 그런 쪽에 조심하시고요. 네. 태양인들은 어떤 걸 조심해라? 간이 적으니까 네. 술이나 육식 있죠? 네. 특히 우유는 다 안 돼. 우유가 끈적끈적 음식이야. 네. 그래서 우유를 먹고 나면 나머지 카제인이 끈적끈적하거든요. 네. 이것도 안 맞고. 또 심지어 태양에는 뭐가 안 맞냐면 계란도 육식입니다. 네. 그래서 계란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된 사람이 있어요. 네. 태양에는 계란도 해롭습니다. 네. 그리고 소양에는? 소양에는 어떤 거냐면 마열체질이죠. 마열체질. 네. 그래서 열이 많기 때문에 뜨거운 성질, 뭐 개고기나 닭고기나 양고기나 인삼, 뭐 장내삼, 그다음 무, 감자, 고구마 이런 거 먹으면 여기서 막 화기 올라와가지고 눈이 충혈되고 투통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소양이는 마열 체질이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라. 네.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소음이는 어떤 거죠? 찬성질. 네. 아주 찬성질이 안 좋습니다. 뭐 오이라든지 참외라든지 또 녹두레, 오 수박. 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대령도는 매달리는 그런 것이 안 맞아. 뭐 구기자나 뭐 산사자나 결명자 이렇게 차자들한 걸 먹으면 소음에는 아 남들은 좋은데 왜 나만 안 좋을까. 소음에는 찬성질이 들어가면 15분 안에 소식이 와. 밀가루가 좀 먹어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질을 알면 참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그리고 섭생을 자르면 아주 노년을 유익하고 가치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